선우 어디 갔어? 어떤 선우? 차선우 아님 유선우? 네가 나한테 키스했잖아. 아 그거? 네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키스했다. 선우야! 괜찮아? 야 이영재!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? 미안하다 내가 발만큼 손이 빨라서. 뭐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지금! 너야말로 선우한테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. 뭐? 아우! 야 이영재 너 미쳤어? 아까는 내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. 나는 그냥 내가 듣기에는 일방적인 키스 이런 것만 들려가지고. 아무튼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원래 막 이렇지가 않거든? 원래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.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. 어? 지금 네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? 설레이는 다정한 속삭임. 너 뭐하냐? 나 지금 고의적인 파울 중. 반칙이다. 그러니까 나한테 경고, 옐로 카드 줘. 나쁜 새끼. 아, 좀. 아! 야, 왜 옐로 카드야? 경고 누적이면 레드 카드지. 아니지. 폭력은 바로 경고 없이 레드 카드지. 그러니까 가라. 아, 가라고 좀! 근데 아까 너 빚 맞지 않았냐? 아 내가 이게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너 확실히 빚 맞았어 아까. 거기 CCTV 있던데 비디오 판독 한번 들어가 볼까? 아니야 그냥 너 차라리 세게 나를 한 대 때려. 아 열 대 때려. 화 풀릴 때까지 열세 대 때려 그냥. 아 좀 그냥 가라고. 아 좀 가. 선우야, 내가 선우, 유선우 좋아해도 되냐? 그걸 왜 나한테 묻냐? 유선우한테 물어야지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유선우인데 그걸 왜 차선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냐? 선우야, 나 선우 좋아해도 되냐? 나는 선우가 좋다. 유선우도 좋고 차선우도 좋고. 아, 유선우, 차선우 좋아하라고도 좋아하지 말라고도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가 없었다. 전혀 각이 보이지 않는 골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. 야야야야! 빅뉴스! 빅뉴스! 익류 고한성 감독님이 찾고 있는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래. 확실해? 응! 진짜요! 그럼 니들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야? 야, 미드필더 안 필요하대? 응! 전혀 안 필요하대! 정빈아! 아,
야 차선우 다리 왜 그래? 부상이야? 아직도 삐졌나 보네. 아니 영재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어? 욱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에 비하면 우리 선우 너무 젠틀하지 않아? 나 같으면 어? 바로 맞주먹 날렸을 텐데. 아 근데 또 그게 다 어? 영재가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? 안 그래? 그럼 영재가 상남자지.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로맨틱하다? 또 뭐가? 아니 그 초코우유 말이야. 뭐 처음에는 너랑 차선우랑 이름이 같아서 그랬다 쳐. 근데 어떻게 매번 너가 차선우 옆에 앉게 돼서. 아니 그러니까 차선우 초코우유를 유선우가 먹게 됐냐 이 말이지. 이거 완전 운명으로 밖에 살는 상황. 니네 천천히 있다. 나 먼저 갈게. 선우야! 어디 가! 괜찮아? 어, 고마워. 앞 좀 보고 다녀. 바쁜 거 같은데 얼른 가봐. 저 선우야. 그게 뭐? 난 알 거 같은데. 글쎄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후식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. 영재야 이거 너가 다 쓴 거 맞아? 그거는 갑자기 왜? 아니 생각해보니까 네가 차선우 먹으라고 놔둔 초코우유를 내가 번번이 차선우 옆에 앉아서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우연 아니야. 어? 우연 아니라고. 처음에는 차선우한테 주려고 했던 게 맞는데 언제부턴가는 처음부터 너 먹으라고 갖다 준 거라고. 어쩌면 넌 어쩌면 난 어쩌면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. 야, 미드필더 안 필요하대? 전혀 안 필요하대! 정빈아! 이정빈 들어옵니다! 이정빈! 이게 간절함이고요. 절실함이고요. 인천의 이정빈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야 이건 팬들의 승리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정말 인천에서 멀리서 기상 원정대가 춘천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그 소중하고 절실했던 승점 3점을 갖게 됩니다.